매년 오프시즌 진행되는 NBA 신인 드래프트. 농구 팬들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1픽의 영광을 차지하느냐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순위로 지명받는 선수들은 빅리그에 잘 적응해 각자 나름대로의 좋은 커리어를 쌓아나가거나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폭발시켜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드래프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던 1픽들도 꽤 있었고 심지어 몇 년 뛰어보지도 못하고 행방불명 되어버린 선수들도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이 선수도 1라운드 1픽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분이 그 선수를 뽑기 전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역대 최악의 1픽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었는데요. 늠름한 신체 조건과 함께 엄청난 운동 능력까지 갖추어 드래프트 당시 모든 스카우트들의 구미를 당기게 했던 남자, 그는 바로 캔디맨이란 스윗한 별명을 가진 마이클 올로어 캔디입니다. 신장 2m 13cm, 체중 122kg, 정말 센터를 보기 딱 좋은 신체 조건을 갖춘 올로어 캔디는 1975년 4월 3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즈키엘은 나이지리아 외교관을 할 정도로 박학다식했고 4살이 되었을 무렵 가족 모두가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나이지리아계 영국인으로 생활하게 되죠. 어릴 때부터 또래들과 비교해 남다른 운동 능력을 보여줬던 그는 이스트 서섹스의 시포드라는 지역에 있는 뉴랜드 메이너 학교를 다니면서 멀리뛰기와 축구를 병행하며 스포츠의 두각을 드러냈었는데요. 하지만 16세가 되었을 때 올로어 캔디는 이미 키가 2m 3cm에 달할 정도로 폭풍 성장한 상태였고 농구를 시작하긴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 자신의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믿고 농구도 함께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브루넬 대학교로 진학한 올로어 캔디는 외교관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분에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도 육상경기, 크리켓, 럭비 등 여러 스포츠 종목도 병행했죠. 그 와중에 농구도 꾸준히 하면서 실력을 늘려나갔고 버드와이저 농구리그 팀 중 하나인 테임즈 밸리 타이거스와 트라이아웃을 진행했으나 농구 경력 자체가 워낙 짧았고 선수로서의 실력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실패에 오기가 생긴 올로어 캔디는 자신의 20살 생일을 맞아 미국의 대학교와 관련된 서적을 펼친 후 아무 대학교나 선택해 전화를 걸어 자신을 농구부 선수로 받아줄 수 없는지 물어보았죠. 그 중에 조지타운 대학교, 듀크 대학교 등 여러 농구 명문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돌리던 중 한 농구부의 어시스턴트 코치가 전화를 받았고 그는 올로어 캔디의 키가 2m 13cm라는 소리에 우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이미 농구 장학금 신청이 끝난 상태라 학비를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올로어 캔디는 농구를 위해 기꺼이 이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그렇게 퍼시픽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농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올로어 캔디는 경기 도중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을 저지르거나 트래블링을 범하는 등 대학교에서의 첫 시즌 동안에는 정말 첫 걸음마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했죠. 게다가 언어적인 장벽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된 올로어 캔디는 빠르게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고 평균 10.9 득점, 6.6 리바운드, 1.7 블록의 슬슬 빅맨스러운 스탯을 찍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었던 97-98 시즌 드디어 엄청난 포텐셜을 터뜨리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그는 평균 22.2 득점, 11.2 리바운드, 2.9 블록의 괴물 같은 스탯을 만들어냈고 다소 이름이 없었던 퍼시픽 대학교를 1997년 NCAA 토너먼트까지 진출시키는 괴력을 보여주죠. 이런 환상적인 활약으로 97-98 올해의 빅 웨스트 컨퍼런스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갑자기 슈퍼스타 반열로 올라선 올로어 캔디는 NBA 스카우터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4대 센터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 거대하고 운동 능력 빵빵한 빅맨의 출현에 빅리그는 다시금 흥분의 도가니 탕에 빠졌죠. 그렇게 많은 기대를 받으며 1998년 NBA 드래프트에 나선 올로어 캔디. 하지만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농구 경력이 짧은 데다가 퍼시픽 대학교는 농구로는 무명에 가까운 학교였기 때문에 실력이 검증된 선수가 아니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려 2m 30cm에 달하는 윙스팬을 갖춘 7-footer 빅맨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적인 스펙이었고 당시 1라운드 1픽을 갖고 있던 LA 클리퍼스가 그를 지명하게 됩니다. 원래 클리퍼스도 대학 무대에서 검증이 되었던 포인트가드이자 당시 2픽으로 밴쿠버 그리즐리스에 지명된
마이크 비비를 선택하려 했으나 NBA 레전드 엘진 베일러가 올로어 캔디의 워크에틱과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를 언급하며 그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올로어 캔디는 드래프트 이후 98-99 시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NBA 락아웃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는 이탈리아 농구리그 팀 중 하나인 볼로냐와 계약을 맺고 몇 경기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크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특히 공격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우려를 샀지만 그는 팀이 자신의 공격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여전히 NBA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죠. 다행히 머지않아 락아웃 사태가 해결되며 학수고대하던 98-99 시즌이 시작되었으나 그의 자신감은 곧 근자감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루키 시즌이었던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빅맨치고는 너무 떨어지는 야투율과 자유투 능력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시즌 막판 왼쪽 무릎 수술까지 받으며 사람들의 우려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소포머가 된 99-2000 시즌 스탯 볼륨은 다소 오르긴 했으나 단지 출장 시간이 늘어난 덕분이었고 공격 효율은 여전히 좋지 못했던 올로어 캔디. 이런 슬럼프는 3년차까지 계속되었고 처음 그를 드래프트했을 때의 기대감은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차가 된 2001-2002 시즌 그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엘빈 젠트리 감독은 커리어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그에게 보장해 주었고 평균 11.1 득점, 8.9 리바운드, 1.8 블록의 더블 더블에 근접한 스탯을 찍긴 합니다. 특히 정규 시즌 마지막 20경기 동안 평균 더블 더블을 해내면서 2002년 오프시즌 최대 FA 선수 중 하나로 언급되기까지 하는 듯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무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은퇴를 앞둔 데이비드 로빈슨을 대신해 올로어 캔디 영입을 고려할 정도였으니 당시 7포터 센터의 가치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그의 발전과 인기에 클리퍼스는 2002년 9월 그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려고 했고 올로어 캔디는 클리퍼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나 싶었지만 트레이닝 캠프 도중 또 왼쪽 무릎을 다치며 장기 계약을 제시하려고 했던 구단이 연장 계약에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이에 감정이 상한 올로어 캔디는 2002-2003 시즌을 끝으로 팀을 옮기리라 결심하고 1년 계약만 맺어버리죠. 그렇게 클리퍼스에서의 마지막이었던 5년차 시즌 FA 시장에 뛰어들기 전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기 때문에 무려 경기당 38분씩 뛰면서 평균 12.3 득점, 9.1 리바운드, 2.2 블록을 기록합니다. FA 로이드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는데요. 하지만 시즌 도중인 2003년 1월 그놈의 고질적인 왼쪽 무릎 부상이 또 재발하면서 그 다음 2월 수술대에 오르고 말았고 결국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고작 36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창 스탯 볼륨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시기라 더욱더 안타까운 부상이었죠. 2003년 오프시즌 FA가 된 올로어 캔디는 당시 네 번째로 높은 가치의 자유계약 선수로 분류되긴 했으나 실제 뚜껑을 열자 그에게 관심을 갖는 팀들은 극히 드물었고 정확한 계약 기간과 금액을 제시했던 팀은 오직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밖에 없었죠. 그는 그렇게 커리어 두 번째 팀인 미네소타와 3년 16.2밀리언 달러 계약을 맺고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2003-2004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왼쪽 무릎이 부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났고 다행히 개막전부터 합류해 뛰긴 했으나 시즌 도중 이번엔 오른쪽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악재가 계속되면서 미네소타와의 첫 동행에서 4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미네소타는 두 외계인과 삐삐머리가 이끌던 서부 강팀 중 하나였고 무려 서부 1위를 수성해버리면서 2004년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죠. 올로어 캔디도 빅리그 진출 6년 만에 처음 큰 무대를 밟아보았지만 대부분 벤치에서 출전하며 제대로 된 출장 시간을 부여받을 수 없어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무릎 부상으로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린 올로어 캔디는 2005-2006 시즌 도중 보스턴 셀틱스로 트레이드되었고 2006-2007 시즌까지 그곳에서 플레이하다가 만 31세의 젊은 나이에 빅리그에서 완벽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학창시절 짧은 농구 경력에도 불구하고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만으로 NCAA에서 임팩트를 보여주며 모든 스카우터들의 구미를 당기게 했던 마이클 올로어 캔디. NBA에서도 가끔 번뜩이는 골밑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으나 공격력은 정말 한숨이 나올 수준이었고 그나마 골밑에서의 몸빵과 세로 수비에서만큼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결국 수차례의 무릎 부상을 겪은 이후 코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선수 중 하나인데요. NBA에서 총 9시즌을 뛰었지만 고작 500경기밖에 코트에 서지 못했을 정도로 점차 유리몸이 되어갔고 1라운드 1픽으로 지명된 빅맨이었음에도 단 한 번도 시즌 평균 더블더블을 찍어본 적 없는 90년대 드래프트 최고의 버스트로 평가되는 그는 클리퍼스 시절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NBA 레전드 카림 압둘자바가 잠재력은 있으나 코칭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을 만큼 연습 때 자신을 지적하는 말들에 쉽게 멘탈이 나갔던 유리 멘탈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팀의 패배에 동료들을 비난했던 적도 있었고 미네소타 시절에는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클럽에서 소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구를 시작한 이후 NBA 전체 1순위로 드래프트되기까지 고작 4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을 만큼 너무나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것이 오히려 올로어 캔디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